세상 누구도 예외는 없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꼭 해결해야만 하는 일. 70억 세계인이 한 해 배출하는 대변량은 2,900억 킬로그램. 그런데 똥은 더러운 배설물이기만 한 걸까요? 아니죠. 누군가 몹시 아파서 괴로울 땐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된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약으로 쓰고 있죠. 버리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면 똥은 흙과 땅을 살리는 생태계의 보물로 변신하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자연으로 돌려주는 순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많은 양의 메탄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덕분에 똥은 세상을 밝히는 에너지로 재탄생할 수도 있답니다. 10억 인구가 배설한 똥이면 무려 1,800만 가구의 전기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죠. 병을 고치고 생태계를 살리고 에너지로도 변신하는 똥.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과학의 산실 울산과학기술원에 나타난 스님 한 분. 오래전부터 생각하다가 어떻게 이번에 특허가 나와서 이걸로 한번 제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급이 가능한지 교수님한테 자문을 좀 구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효진 스님이 찾은 곳은 울산과학기술원에 자리 잡은 일명 사월당이라 불리는 야외 실험실입니다. 사월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 세상을 꿈꾸는 곳이란 뜻인데 무슨 세상을 꿈꾸는 것일까요? 각종 실험 기기가 가득합니다. 이쪽으로 제가 올려놓으시죠. 효진 스님을 반갑게 맞이하는 조재원 교수. 먼 길 오셨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예. 두 분은 초면입니다. 네, 효진입니다. 직접 사용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사용한 지 한 6, 7개월 정도 됐는데요. 좋은 선물이라도 가져온 것일까? 그런데 의외의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제 방에서 지금 쓰고 있는 변기입니다. 변기 안에는 두 개의 통이 들어있어 똥과 오줌이 즉시 분리되는데 이것을 꽁꽁 포장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 냄새? 모르겠습니다. 제 거라서 그런지 냄새 그렇게 크게 안 나더라고요. 대변과 소변이 합쳐지면 쓰레기가 되잖아요. 똥과 오줌은 섞이면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 되지만 분리하여 수거하면 각각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희한한 변기는 변을 활용하기 위한 장치로 보입니다. 생분해가 가능한 비닐 안에 이제 포장을 그때그때 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 번도 아마 세상에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한 게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포장이 되면 일단 운반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스님의 변기에 감탄사를 연발하던 조재원 교수,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바로 화장실입니다. 여기도 이상한 변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좀 증기를 씁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똥을 누고 지금 오줌을 누고. 안에 롤러가 이제 똥을 펴주는 롤러거든요. 이제 완전히 마른 거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서랍으로 떨어지고 그 서랍을 통해서 바깥으로. 똥의 60-70%는 수분이라서 말리고 나면 부피가 반 이상 줄어듭니다. 존중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예, 비비 화장실이라고 해서 비비. 예, 앞에 비는 예. 그 꿀벌의 비이고요. 예, 예. 뒤에 비는 이제 비전. 예, 조금 예. 다른 세상을 꿈꿔보자. 비비 화장실. 저는 제 화장실 이름을 자연으로 붙였습니다. 자연으로. 자연으로. 예. 다 비슷한 예, 그런 거죠. 광주 광덕사. 새벽 예불을 마치고 처소로 돌아가는 효진 스님. 스님의 새벽 일과 중 하나는 직접 만든 자연으로라는 변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에서 들고 나온 이 빨간 양동이는 무엇일까요? 대변을 보면 이렇게 비닐에 싸서 이렇게 음식물 처리하는 기계인데요. 제가 실험적으로 지금 저기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몸에서 나온 변을 스스로 처리하는 스님. 사실 스님의 화장실엔 멀쩡한 수세식 변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7년 전 캄보디아 NGO 활동을 하면서 화장실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데요. 화장실을 지어주는 사업들을 했습니다. 물론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한 1년여 좀 이렇게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세식 화장실만 지어주고 그거에 대한 처리 시설을 해주지 않으니까 너무나 잘못돼 버린 결과가 됐더라고요. 오염물을 배출시키지 않고 화장실을 일을 볼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없을까. 효진 스님이 물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색다른 변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울산과학기술원 조재원 교수는 왜 변기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이 실험실에선 똥을 에너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오가스를 모아둔 공이 되는데요. 모아서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면 이제 가스가 버너에 연결됩니다. 똥의 주요 성분은 수분과 탄소화합물. 수분을 뺀 뒤 발효시키면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가스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전기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이제 똥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전기로 한 사람은 0.5kWh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고 50리터의 바이오에너지 메탄가스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만약에 각 가정에서 변을 분리하고 한 군데로 모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에너지로 바꾸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에너지로 아파트 단지의 모든 가로등을 밝히고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 5천 명이 사는 주거지라면 하루 동안 모은 똥으로 가로등 5천 개를 10시간 동안 켤 수 있고 전기차 한 대가 5천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습니다. 독일의 한 생태마을에선 이 꿈을 향해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1994년 마을이 들어선 이후 100여 가구가 입주를 했는데요. 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커피 찌꺼기를 들고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화장실. Das wird alles hier reingetan. Eierschalen, Kaffeesatz, was wir eigentlich haben. Also, das ist eigentlich alles gut. Alles, was kompostierbar ist, auf so normalen Komposthaufen, kann man auch hier reintun. 변기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넣으면 막히지 않을까요? 이곳에 뭔가 비밀이 있는 듯합니다. 유르겐 씨가 향한 곳은 자신의 집 지하실. Das ist jetzt hier der Klebusbehälter. Und das ist sozusagen oben, wo es dann von oben reinfällt. 화장실의 변기는 지하실 저장통과 연결돼 있습니다. 집에서 변기에 뭔가 버리면 이곳으로 떨어져 저장이 되죠. 환기구가 있어 냄새는 배출됩니다. 유르겐 씨가 비닐에서 뭔가 꺼내 저장통에 넣는데요. 나뭇잎과 나뭇가지 같은 정원 부산물입니다. Das bringt auch Luft. Da wird es ein bisschen, es ist nicht so dicht und nicht so eng und nicht so matschig, sondern dann kommt 낙엽은 저장통의 수분을 흡수하고 미생물을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Das ganze Konzept war so geplant, dass diese Siedlung autark ist. Das heißt, dass wir
Wasser selbst aus dem Boden fördern und unser Abwasser wieder in ein, sozusagen in eine Pflanzenkläranlage wieder selbst reinigen können. Sollte ökologisch sein. Und um Wasser selbst klären zu können, dürfen keine Fäkalien im Wasser sein. 22년 전에 이 마을에 입주한 안내호른씨 가족. 에너지를 자급하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입주했지만 퇴비와 변기를 사용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Als wir hier eingezogen sind, war Lukas glaube ich 7 und Matthias war 4 Jahre alt. Und sie haben unsere Toilette gesehen. Es ist so ein tiefes, dunkles Loch. Und die Kinder haben reingeguckt und ein bisschen Angst gehabt. So. Und wir haben sie am Anfang immer festgehalten, dass sie da nicht reinfallen. So. Aber das ging ganz schnell. Also am Anfang habe ich nicht ganz verstanden, wieso wir so eine Toilette haben und wieso wir nicht eine normale haben, wie die anderen auch. Und dann haben mir aber meine Eltern erklärt, ja, das machen wir, damit wir Wasser sparen können. Und dann habe ich auch gedacht, ja, das ist gut. Und das wurde mir dann auch bewusster. 이 저장통에서는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되어 퇴비가 만들어집니다. Die nehme ich zweimal im Jahr. Das sind dann etwa 3 Schubkarren voll. Die bringe ich in den Garten. 퇴비화가 진행되면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새 식구가 6개월을 사용해도 넘치는 일은 없습니다. 똥과 음식물과 낙엽이 분해되어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정원에 뿌리는데요. 흙과 다르지 않습니다. Also vor eineinhalb Jahren waren das noch Fäkalien, so kann man das vielleicht sagen. 퇴비는 똥과는 성분이 다릅니다. 더 이상 똥이 아니죠. Man kann die auch anfassen. Also das ist jetzt nichts komisch. Das riecht auch ganz gut, ja? Und die kann man jetzt so mit dieser Erde so verteilen. Normalerweise mache ich das nicht mit meinen Händen. 흙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양분과 수분을 포함한 물질을 말합니다. 저장통에서 나온 퇴비는 유기물 함량이 높은 흙이라고 할 수 있죠. 한 사람의 똥을 1년간 모으면 40리터의 흙이 만들어집니다. 독일 전역에 퇴비와 변기를 보급하고 있는 베르거 씨. 빌레펠트의 변기도 베르거 씨가 개발한 것입니다. 대학 시절 물 없는 변기를 만든 것을 시작으로 벌써 40년째. 그의 꿈은 수세식 변기 못지않은 퇴비와 변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Also es geht mir darum, wie soll ich sagen, das Ganze modern zu machen. Nicht, dass man denkt, es riecht und Fliegen kommen und so weiter. Und ich bin an einer Entwicklung dran, wo der Benutzer auch nachher in der Behandlung und so weiter keinen Kontakt mehr mit hat. 그의 사무실에는 그동안 개발하여 보급한 갖가지 변기들이 놓여 있는데요.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 물을 사용하지 않는 변기입니다. 물과 배설물을 섞어서는 안 된다. 똥은 땅으로 돌려보내자.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철학이죠. 오늘은 주말농장 농장주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독일에선 주말농장에서 수세식 변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 퇴비와 변기를 설치해야 하죠. 그러나 배설물을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익숙한 일이 아닙니다. Dann gibt es oder gab es auch immer Probleme mit Kunden, die gedacht haben, das passiert alles von selbst, weil sie es so gewohnt sind von der Spültoilette, sie müssen sich um nichts kümmern. Ist aber ein Prozess, in dem der Mensch eingreifen muss. Er muss warten, er muss die Wartung machen, ne? Er muss es betreiben.
und er ist Teil des Ganzen. Und das zu vermitteln ist nicht immer einfach, weil das ein Thema ist, wo man nicht so gern drüber spricht. Ja, wieso? 자신의 배설물과 직접 접촉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수세식 변기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퇴비와 변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배출한 오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Es ist ein langer Prozess, aber ich bin der festen Überzeugung, dass die Menschen immer mehr, gerade in unserer Gesellschaft hier, sich bewusst sind, welche Ressourcen sie verbrauchen und dass Trinkwasser zur Spülung von Toilettenabfällen keine gute Lösung ist. 옛날부터 똥은 참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16세기 이전, 유럽의 길거리는 온통 똥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쏟아지는 변 때문에 우산을 써야 했고, 이를 밟지 않기 위해 하이힐이 필요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의 문제였습니다. 버려진 배설물이 땅과 하천을 오염시켰고, 오염된 물을 먹은 사람들은 전염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참담한 환경에서 인류를 구한 것은 존 해링턴 백작이 발명한 수세식 변기. 변을 주거지로부터 멀리 보내 인간은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수세식 변기가 문제라는 걸까요? 물 쓰는 양의 한 4분의 1 정도가 수세식 변수로 나가기 때문에 이건 너무 많이 쓴다. 그 물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한강에서 처리해서 내오는데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어요. 우선 갖고 오는데 1톤당 한 0.25kWh 정도 쓰고 또 쓴 다음에 보내가지고 또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1.5kWh 퍼 톤당이니까는 요 변기가 물 잡아먹는 하마, 에너지 잡아먹는 하마. 수세식 변기는 정말 물을 많이 사용할까? 우리는 서울 강남의 한 집에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옥상에 텃밭을 만들고 빗물을 모아 사용하며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는 가족. 아들과 딸, 세 자녀와 부부, 다섯 명이 사는 집에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물이 몇 센치야? 21cm 정도 되지? 42 좀 안 돼, 39cm야. 아이들과 함께 변기 물통에 들어가는 수량을 측정했습니다. 이건 몇 센치야? 집집마다 변기에 따라 물통의 크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이 집의 경우는 13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자, 물이 엄청 많이 나가지? 한 번 물을 내릴 때마다 13리터의 물이 내려가는 거죠. 그렇다면 하루에 총 몇 번이나 변기 물을 내릴까?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보면 6번 변기 물을 내릴 때마다 표시를 해봤더니 6번 일요일 하루 다섯 식구는 모두 28회 변기물을 내렸습니다. 한 번에 13리터의 물을 사용하니 하루에 쓰인 물은 364리터. 1년이면 5톤 소방차 26대분의 물이 변기에 사용됩니다. 수세식 변기의 물을 따라 눈앞에서 사라진 배설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배설물은 일단 정화조에 모였다가 정화조 차량에 실려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집니다. 이곳에서 처리하는 우폐수는 하루 평균 4천 톤. 서울엔 이런 하수 처리장이 4개 있습니다. 우선 미생물을 넣어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농축기에 넣어 고체와 액체를 분리합니다. 고체를 거른 정화오니는 소각을 하고 액체는 하수와 섞어 강으로 방류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투입됩니다.
동물의 똥을 처리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2016년 폐기물 해양 투기가 완전 금지되어 이제 축부는 육지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제때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축부는 악취와 오염을 일으키죠. 처리 비용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축부는 1년에 평균 4,700만 톤 정도. 톤당 처리 비용을 3만 원으로 보면 1년간 축분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1조 4천억이 넘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분뇨를 처리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들여 똥을 버리는 것은 맞는 일일까요? 똥은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면 방법이 보입니다. 논산 계룡축협에선 축산 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짓고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축분 중 4분의 1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거된 축분에 톱밥을 섞어 수분을 조절하고 잘 분해될 수 있도록 미생물을 뿌려주면 4개월 후 퇴비가 완성됩니다. 퇴비와 과정에서는 온도가 70도 이상 올라가는데 이때 축분에 들어있던 대장균 등 병원균은 모두 죽습니다. 가축 분뇨를 그동안은 이제 단순히 오염물질로만 인식을 해서 이거를 처리해서 수계로 방류하는 걸로 갔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인식의 차이거든요. 근데 분뇨에는 우리가 사료 원료 자체가 대부분 뭐 농작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 미네랄제나 비타민제, 뭐 미생물제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이 있고 폐기물이었던 축분이 유기질 퇴비로 변했습니다. 영양분이 충분하고 깨끗한 이 퇴비는 농부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먹이를 먹고 배설하고 그 배설물을 활용해 농사를 짓는 자연 순환 농법. 김정수 씨는 자연순환 농업을 하고 싶어 은퇴한 뒤 농부가 되었습니다. 약혼의 영양 성분의 40% 30%가 입에도 있어서 이것도 좋은 아주 닭이 먹으면 다 이제 좋죠. 그거 저 어제 풀 작업한 거 또 이제 걷어다가 또 닦았다. 그의 밭에서는 버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농업 부산물은 닭에게 먹이로 줍니다. 닭들은 싱싱한 먹이를 먹고 더 좋은 것을 돌려줍니다. 기분 닭똥 모양이요. 여기 이 작물은 이 보약을 먹고 고구마도 토마토도 대추도 보약을 먹고 크는 건데 닭은 먹이를 먹고 그 위에 배설을 하고 골고루 잘 섞어주기까지 합니다. 똥 그러면은 지저분하고 더럽다 이렇게 이제 통상 하는데 그 똥에 가진 그 성분이 정말 그 좋은 걸 이해를 할 경우에는 알고 보면 똥만큼 좋은 게 또 없다. 김정수 씨는 닭장 안에 산에서 모아온 낙엽을 깔아줍니다. 낙엽엔 미생물이 많아서 유기물을 잘 분해하죠. 그 위에 닭똥이 떨어지면 바로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퇴비 더미는 자주 뒤집으며 공기를 공급해줘야 분해가 잘 됩니다.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미생물이 열심히 분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열이 올라가면은 그 나쁜 충
벌레 이게 다 죽어요. 사멸돼. 4개월이 지나면 퇴비가 완성됩니다.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귀한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제가 농사 질 때는 삽이나 홈이나 곡괭이가 잘 안 들어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밭갈이를 안 하고 심어도 속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파면은 이제 부드럽고 이제 스펀지 같이 작물이 뿌리 내리기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이 크기에 좋고 이제 산소공급도 잘 되고. 실제 이 농장의 토양 유기물 함량은 주변 농토보다 2.5배가 높습니다. 땅이 건강하니 작물도 건강하고 이 부산물을 먹는 닭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닭똥도 건강합니다. 상추 농사를 짓는 이 농장에선 소가 아주 귀하게 대접받습니다. 소 우리에는 톱밥 대신 우드칩을 깔아주는데 나무 껍질을 갈아 만든 것이라 공기가 잘 통하고 미생물도 많죠. 보송보송한 우드칩이 좋아서 그런지 소들이 껑중껑중 뛰어다닙니다. 소들이 이 위에 배설을 하고 발로 밟으며 섞어주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가 시작되죠. 소 덕분에 좋은 퇴비가 생깁니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할 때 물론 농기계가 있어야 되지만 나는 농기계와 같이 소를 샀어요. 사람들이 왜 상추 키우는데 왜 소를 사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축사 바닥을 긁어내 여기 쌓아두기만 해도 퇴비화가 진행됩니다. 어, 뜨거워. 이게 뜨거워서 이거 오랫동안 쥐고 있지 못할 정도. 뜨거운 수건 한 것보다 더 뜨겁죠. 열 나는 게. 발효가 잘 되고 나면 이건 살아있는 미생물이에요. 살아있는 덩어리예요, 이게. 그 미생물 덩어리를 30cm 두께로 농토에 뿌려주는데 봄이면 이곳에 씨앗을 뿌릴 겁니다. 그 약간 거묵테테한 게 보이죠? 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 보고 먹어도 되겠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흙이 좋으면 막 먹어도 좋다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발이 푹푹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죠? 네, 이게 흙이 딱딱하면 작물이 잘 안 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소똥이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똥은 어떨까요? 역시 작물을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분 퇴비 전문가 조셉 젠킨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유기 폐기물 분해에 대한 전문가이며 그의 저서는 자연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이블로 통합니다. This toilet I built in here about 30 years ago. 화장실 안에 있는 것은 나무 변기와 톱밥. 변기 뚜껑을 열자 양동이가 나옵니다. This is it. In this case, the container is a 5-gallon bucket. They're easy to get. They're cheap. After you use the toilet, toilet paper goes in there too. Like that, and done. If you didn't have that cover material, it would smell really bad. But because this works so well as a cover material, it blocks all odor. 이 톱밥 변기는 아이들의 침실에도 있고 서재 한편에도 놓여 있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화장실에 이어 조셉이 소개한 것은 직접 담근 피클.
Very good. 벽장 안에는 직접 담근 피클과 잼이 가득합니다. 대부분 그의 정원에서 나온 것이고 시장에서 구입한 먹거리는 거의 없습니다. These are peaches. We get a lot of peaches here. So this is peach jam spread on bread. 조셉이 세 번째로 소개한 것은 작은 오두막인데 이것이 그의 보물 1호인 퇴비암입니다. 인분 퇴비는 모두 정원에서 작물을 키우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정원에서 자란 것은 사람과 동물이 먹죠. 그리고 사람의 배설물은 다시 퇴비암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Celery. I eat every day. I put in my lunch celery, carrots. When you're putting compost in, you don't. The compost is safe. The raw manure is what you have to be careful. You can get E. coli and, you know, dangerous bacteria. But the compost, it's fine. There are lots of worms in this garden. When you use chemicals, you kill off the life in the soil, first off. Secondly, you have to buy them. This is free. You don't have to buy it. It's part of life, you know, if you recycle your organic material. So 조셉은 자신의 이러한 생활 모두를 책에 담았습니다. 인분을 버리지 않고 퇴비로 만드는 법. 인분이 더럽고 위험하다는 오래된 인식을 바꾸고 싶었던 것이죠. The Humanure Handbook is the This was the first If I can read something, it kind of sums up the philosophy of composting humanure. Humanure composters can stand under the stars at night, gazing at the heavens, and know that when nature calls, their excretions will not foul the planet. Instead, those excretions are humbly collected, fed to microorganisms, and return to the earth as healing medicine for the soil. 우리는 한 가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밀집된 지역의 가정에서도 퇴비와 변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수세식 변기 물 실험에 참여했던 가족이 스스로 퇴비와 변기를 만들고 2주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쉬하고 여기는 똥을 싸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다 똥을 싼 다음에 햇밥에 이 정도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예요. 친환경 변기 쓰라고 했을 때 좋았어요. 여기는 친환경이 아니라 그냥 바다에 버리는 거고 여기는 식물에다 비유로 주는 거예요. 냄새는 조금 나요. 톱밥 냄새요. 의외로 아이들은 퇴비와 변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저 옥상으로 올라가서 쥐는 쥐 전용 통에 놔두고 똥은 발효시킨 식물들 죽으면 발효시키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부으면 돼요. 안 들어요. 어차피 손잡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고 나면 다시 씻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호기심이 더 생겨가지고 저게 뭐냐고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썼던 물건이 아니니까 더 써보고 싶어 하고 자기 몸에서 자기가 나온 거니까 이거를 다른 형태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에 대해서 신기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퇴비와 변기 뒤처리는 아빠의 몫입니다. 톱밥이 들어가 냄새는 거의 나지 않지만 통이 작아서 매일 비워야 하죠. 다행히 이 집엔 옥상 텃밭이 있어서 처리엔 어려움이 없는 듯합니다. 그럼 소변만 따로 나가고 그리고 나서 대변을 버리는 거죠. 오줌에는 병원균이 없어서 보름간 발효하면 퇴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톱밥과 섞인 똥은 퇴비암에 넣습니다.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여기에 이제 지렁이도 들어있고 하지만 동해등이가 생기면서요. 얘네들이 굉장히 빨리 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번 주에 한 것들은 거의 아예 흔적이 없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이번 주 난 것만 조금 흔적이 남아있고요. 나머지는 바로 사라졌네요. 우리 지우가 생각하는 거, 지아가 생각하는 거, 서진이가 생각하는 게 첫째로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았다. 좋았어. 좋았어? 응. 불편하진 않았어? 불편하진 않았어. 그랬어? 났어. 많이 났어? 많이 적게 났어? 났어. 응. 이거를 조금 더 사용해보고 싶은 사람 손. 엄마는 응. 절반. 엄마는 절반이래. 가족은 당분간 똥을 땅에 돌려주는 생활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똥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이에 대한 연구는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똥을 퇴비화하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싱가포르의 한 바이오 회사. 이곳에서는 퇴비화 시간을 단축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자연 상태에선 3개월 이상 걸리는데 효소를 활용해 퇴비화 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인 것입니다. The higher the heat, the faster the reaction. But you must find the right type of enzyme that can withstand the heat. So therefore, ours can withstand the heat at up to 85 degrees and above. So therefore, we can shorten the whole process from 2 to 3 months to down to 1 day. 하루 만에 어떻게 퇴비를 만들까? 이 양계장에선 40만 마리의 닭을 기르는데 하루에 발생하는 기회분이 7, 8톤에 이릅니다. 最放在这里很久，味道很严重，嗯，周围的环境造成了很大的污染，人们都在投诉，所以我们为了解决问题，就跟白马仔一起合作，嗯，合作这些年已经很愉快，完全解决了这个问题。 양계장 안에는 개분을 처리하기 위한 효소 처리기가 있고 매일 퇴비화가 이루어지죠. 这个控制盘呢就控制它机器里面的温度啊，各是风扇呐等等啊，然后再调它里面的，在24小时之内出来的就是啊有机肥。 24시간 후 80도의 고온에서 살균되고 효소에 분해된 개분 퇴비가 완성됩니다. 很肮脏啊，很臭啊！那再说它里面也有小虫子、病毒啊等等很多原因在里面了，我们都不敢碰这种，因为它很臭嘛。所以啊，我们做出来的就这样，一点臭味没有了。이 개분 퇴비는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이 퍼져 점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치곤란했던 개분의 화려한 변신. We will not accept this, but eventually the world will come to a stage where we have no choice but to recycle. Including your own waste. I hope that by introducing this recycling thing, yeah, it will save the world
save the carbon cycle for sustainable living. 미국 시카고 광역 수도국. 이곳에선 250만 명의 오수를 처리하는데 오수에서 인분을 수거합니다. 미국은 정화조를 따로 만들지 않고 분뇨가 분뇨관을 타고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오폐수가 하수 처리장에서 섞입니다. 또한 공중 화장실이나 야외 화장실에서 수거된 분뇨도 실어와 하수에 섞습니다. 그러니 이 물에 섞인 것은 대체로 인분입니다. Bugs from the final tanks make their way back into the tank as well. So we're mixing the newer water with the old with the bugs back into the tanks. Now these are aeration tanks. Remember I said the other tanks were flow in, flow out, flow in, flow out. This is four pass. So we do pass one, pass two, pass three, pass four. 고형 폐기물을 걸러낼 뿐 물을 정화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쓰진 않습니다. 대신 유해물질을 분해하기 위해 미생물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끝나면 탈수장치를 이용해 액체와 고체를 분리합니다. 그러면 흙처럼 생긴 바이오솔리드가 걸러집니다. 하수에 섞여있던 인분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하수 처리를 하는 데는 미생물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느 미생물이 어떤 유해물질을 분해하는지, 어느 환경에서 활성화하는지를 알아야 하죠. Once they get here, the system is designed to favor a particular type. So that particular type, when it once it gets in here, it starts growing and multiplying, and it treats our water. So it's actually a natural process. We don't have to add bags of bugs. We don't have to buy bugs. People do a really good job of going to the bathroom, pooping, and giving us bugs. 바이오 솔리드에 나무 껍질을 섞어두면 미생물에 의해 퇴비화가 일어나죠. 미국에선 인분에서만 한 해 700만 톤의 바이오 솔리드를 생산합니다. 똥에서 얻는 퇴비는 그 어떤 비료보다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작물을 키웁니다. When you're building the new infrastructure, yeah, those kind of technologies, I think composting toilets, urine separation and reuse, those are the technologies which are very sustainable, and that's where I think eventually we will go. All the new developments, wherever it happens, whether it's in the developed countries or developing countries, I think eventually we will have to go there if we are going to sustain our population on Earth.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똥을 재활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가야 할 길. 나의 몸에서 나왔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 생명을 살리는 흙이 되는 것. 그래서 똥을 살리면 물, 땅, 그리고 생명이 살아납니다.